박범계 법무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유증 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지휘를 발동했습니다. 대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에 박 장관이 수사 지휘에 나서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다시 커지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범계 법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 수사권 지휘 발동을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유증 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입니다. 박 장관이 사건 자료를 들고 와서 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것 같은데 의원님도 예상하셨습니까? 예, 지난번 법무부 업무 보고 때도 사안이 중대하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예. 지난주인가요? 법사위 전체 회의에 박범계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도 실제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전히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지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 시점에 한 것은 역시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이죠. 22일 날 만료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소시효 완성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예. 수사지휘를 하려면은 지금 이 상황밖에 없는, 이 시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돌아보면 한명숙 네.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4명의 사람들 중에 지금 네. 3명이 당시에 검사들이 나를 겁박하고 회유했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직접 민원 형태로 이런 것을 좀 조사해달라라고 하기도 했었죠. 예. 그런데 이걸 이문정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이문정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수사를 넘겼고 결국은 무혐의 처리를 했었는데 의원이 보시기에는 윤 전 총장이 자기 사람들 지키려고 이런 결과를 내놨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최초에 이 사건이 접수됐을 때 이 접수된 사건을 누가 처리하느냐 관련해서도 대검 내부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예. 뭐 인권감독관이나 이렇게 수사 기능이 없는 쪽에 보내기도 했었고요. 윤석열 총장이요. 그것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수사 지휘를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켰죠. 대검 감찰부에서 하도록이요. 대검 감찰부에서 할 때도 이제 이문정 검사에게 이게 조사를 맡겼는데 다른 그 연구관들의 경우에는 겸임이라든지 또는 직무대리 형식으로 수사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계속해서 본인에게도 이제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예. 그런 약간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었고 특히 이번에 무혐의 결정을 할 때도요. 대검에 있는 연구관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예. 제가 갖고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검찰청 내부에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집할 수 있는 회의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연구관들이 모여서 뭔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근거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회의체를 구성해서 그 회의체에서 결정했다 이러면서 이제 무혐의 결정을 한 거라서 예. 최근에 무혐의 결정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과 함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자꾸 이제 하는 게 검찰의 제19 감싸기 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이번에 법무부 장관도 수사 지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살펴보겠다라고 수사 지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채널A의 한동훈 수사도 그렇고 이번 수사도 그렇고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선택적 정의 아니냐, 내 측근들은 뭐 하겠다는 그런 비판이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의원님도 그 어느 정도는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나 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저도 계속해서 이제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특히 예. 지금 이 사안과 관련돼서 가장 이제 의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검사가 굉장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오른팔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면 그뭐 앞선 추미애 장관과 또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렇게 결정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안의 공소시효 완성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상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이 수많은 의혹들이 묻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문점도 있지만 논의와 처리 과정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석연찮음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요울리를 떠나서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것 같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5일 남았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도 똑같이 5일 남았습니다. 22일까지가 검찰총장 청거 기간인데, 지난번 의원님 저랑 인터뷰하면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세요? 뭐 지금 현재 뭐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까지는 저도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검찰이 좀더 개혁되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비에 좀덜 휘말리려면 검찰 출신이 되는 것보다는 비검찰 출신이 되면서 검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적 이익을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생각에는 뭐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6시 정각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뭐범 여권 단일화 박영선 후보가 선출이 됐네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죠? 예, 뭐 이런 말씀드리면 김진애 후보님 죄송하지만 그 워낙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좀 차이가 있어서요. 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박 장관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아무래도 뭐 LH 사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박 장관 지지율도 빠졌고 또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세를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지난번 선거 이후로 가장 큰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관건일 텐데. 예, 뭐 그래서 저희들이 수혜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해서 부동산 관련돼서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까지 가자. 그런 어떤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좀 다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도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 발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LH라든지 뭐 다른 건도 보면은 부동산의 불법적 투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차명 형태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사실 차명 형태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막아줘야 되는데요. 이 법률의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 명의 신탁이 좀 많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농지법의 위반을 피해서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보유한 것도 다시 진짜로는 내 거니까 다시 돌려줘 하면은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호한 규정을 완전히 고쳐서 차명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 그렇게 된다면은 불법적인 이런 투기 또는 뭐 세금 탈루를 위한 투기, 부동산 소유 이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야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한 오늘 뭐 의원님 발의하신 법 포함해서 다양하게 부동산 방지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사태 방지법들이.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의 경우에는 지금 뭐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던 대로 여야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 근데 그 입법할 때 네. 그 문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법을 입법하면 앞으로 재발 방지니까 이제부터 이런 짓들은 하지 마라 이런 건데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들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래서 특별법, 뭐 소급입법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소급 적용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분들이 바라시는 건 현재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약간 소급입법의 위험도 있지만 소급입법이 모두 다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헌재가 이런 것은 괜찮다고 판결했던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일재산 환수에 관련된 법률 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벌어졌던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발의한 이 차명 소유를 막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좀 짧게 두면 투기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익을 실현할 때 그때 이제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등 선출직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뭐 여야가 다들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특검까지 여야가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수사를 하느냐 또 뭐 예를 들어 3개월 했다가 모자라면 또 3개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테고 6개월 수사했다가 모자라면 3개월 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올해 내내 그 특검 수사가 이어진다면 내년 대선 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윤리위 쪽에 그런 단위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 또는 뭐 국회의장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 정해지는 대로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특검을 이제 여야가 합의한 마당이니까요. 예.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치적 특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 대로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쪽 또는 뭐 어떤 특정한 정치권을 겨냥한 것이 된다면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으로 누군가를 선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그에 대한 부동산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발본 세번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선거 얘기 잠깐 여쭤봤었는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의원님도 지역구가 서울이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LH 그 투기 사건 뭐 등을 통해서 굉장히 조금 저희 쪽에는 안 좋은 흐름이 있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고 또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간다면 예. 이 지금 안 좋은 흐름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라이트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 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리셋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요. 시스템의 일부가 과열 현상을 일으켜 동작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리셋하겠다 리셋이 필요하다면서 세 분의 전문가가 리셋 대한민국이라는 대담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그 세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세현 국민의힘 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학자 우수근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 박사님은 뭐 진보 경제학자로 원래 유명하신 분이고 김세현 전 의원은 개혁 보수의 상징이랄까요? 예. 박용진 의원은 우리 진보 정당하시다 민주당으로 오셔서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 그나마 제가 좀 설명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그래서. 자기 홍보 자기가 해야죠. 세 분 조합이 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그 출판사 기획이에요. 그 출판사에서 캐스팅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좀 전문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좀 젊은 정치인 중에서 진보 보수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놓고 안 싸우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젊은 거 키워드, 그 다음에 서로 상대 진영끼리 만나는 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조합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리셋 대한민국인데, 뭐, 리셋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뭐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동시 리셋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대담 과정에서 뭐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왔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총체적으로 리셋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리셋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 원내에 있는 분은 지금 박용진 의원 한 분이니까 예. 가장 총체적으로 문제 있는 건 정치권 아닙니까? 격렬하게 뜯어고치고 싶죠. 맞아. 네. 그 안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죽하면 우리 김세현 의원님은 나 이제 불출마한다 이러면서 그 본인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아주 진짜 격렬한 표현을 동원해서 이렇게 비판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그 야당 시절에 지금의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무중력 상태 이런 경우를 저희도 겪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대변인 2년 하는 동안에 당대표를 9명 모셨으니까 예. 거의 혼란기가 그런 혼란이 또 없죠. 그런데 이게 다 정치권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차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단타매매 아침에 회의에서 그걸로 먹고 살고 그날 상대편 공격하는 걸로 하루의 정치가 거의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이걸 제도를 바꾸든 문화를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하여간 격렬하게 바꿔야 된다는 데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은 어쨌든 김세현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서 총선 때 국민들한테 심판받았다. 그럼 민주당은 대선을 거뒀는데 지금부터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다 두 분이 나름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매일 정치권은 갈등을 또 조장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국회에 계셨으니까 뭐 동물국회랑까지 말 나왔는데 이번 국회는 그러면 지난번 국회랑 다를까? 또 그것도 아닐 거라고 많은 국민들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그게 사라진 이유라고 할까요? 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지금의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는 세력들이 그런 능력 자체를 갖춰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다음 세대로 주도권이 넘어가야 될 이유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공존하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정치 중심으로 들어와야 지금과 같은 정치로부터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어지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대로 공천 때 물갈이, 소위 물갈이를 좀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기득권을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우 박사님도 민주연구원에 잠깐 몸담고 있지 않으셨나요? 뭐 잠깐은 아니고 길게 있었습니다. 길게. 그럼 정치권과 나름 소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름의 어떤 답답함이나 이런 걸 느끼셨나요, 당시에? 답답하긴 한데, 이 책 말미에 제가 이제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정치가 이상한 건 맞는데 그래도 변호인들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법조인들.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인들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니들은 돈을 누가 내야 움직이지 않냐. 근데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그 의뢰를 받아야 움직이는데 정치인들은 돈 안 받아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TV에 보이는 거는 매일 싸우는 것만 보이지만 그 뒤에 또 다른 법을 만들기 위해서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묵묵히 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정치가 같은 좋은 덕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돈 주지 않아도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는 한국의 마지막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욕 먹어도 그래도 정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희망이 생각을 있다. 좀 했고 특히 두 분 만나면서 이게 안 만나서 그렇지 좀 점잖은 자리에서 한번 토론을 해봐라 그러면은 좀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부정부패 이런 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죠 정치권에서. 그런데 박정희 뭐 전두환 이런 사람들 집권할 때 40대였거든요. 김영삼 김대중 40대 기수로 내세울 때도 젊은 예, 나이였는데 예. 이제는 정치가 어떻게 40대는 40대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그럼 이거 후퇴하는 거 아닌가. 뭐 젊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 사람에 비춰보면 우리는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없다. 지금 두 분도 사실은 뭐 정치권에 계셨습니다만 사회에 나오면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가면 상당히 젊은 나이로 되니까. 저희 물심부름하는 나이. 야, 박 의원 축가 문 닫아라 그러면 이제 문 닫으러 가고 그래야 돼. 그걸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정치가요. 청년 정치 하지만 사실은 청년에게는 관심이 없고 청년이 가진 표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무슨 이벤트로 그 늘 선거 때 되면 저도 듣고 많은 정치인들한테 그 이른바 당 지도부가 묻는 말이 뭐냐면 어디 스토리 괜찮은 청년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입해서 그렇죠. 뭘 이렇게 이벤트로 세우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 친구들을 찾는 거네요. 예, 네. 뭐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그다음에 뭐 핀란드의 그 총리 다 30대 중반 애들 이렇게 들어섰지만 그분들 20대 초반부터 정치 경력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이 젊다고 야 물 떠와라 문 닫아라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역할을 주시면 돼요. 그 역할을 자꾸 주고 맡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를 안 하고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그냥 이렇게 병풍으로 막 이렇게 쓰려고만 하는 정치적인 게 있어서요. 이런 걸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 내부부터 달라져야 되는데요. 참 뭐 먼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클린턴도 30대 때 주지사 했으니까. 그런데 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들이 느끼기에 노세 이미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주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끄는 비대위 체제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확연히 보이고 있는데 그 앞에 여러 이 행태를 보면은 좀 70년대 세계를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은 80년대를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국민들하고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체계적으로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고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이것을 기존 정당의 이런 인재 재생산 구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존 정당에 맡겨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뭐 안 된다면은 뭐 시민들이 직접 정치 인으로 이렇게 이 들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자체 양성하는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국회를 하는 사람은 지금 장경태 의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여야 떠나서 다 스펙 좋은 뭐 화려한 혹은 어디서 성공한 벤처로 성공한 이런 분들만 젊은으로 섭외를 하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다 두 분의 같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청년 정치인들이 안 나타난다 그런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청년 자체가 요즘에 너무 어렵다. 그 이 대담집에서도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청년이 언제는 안 어려웠냐 하지만은 지금의 청년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과거의 청년들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과연 희망이라도 있겠냐 청년들이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세대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두 분도 30대 초중반에 날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저자로서 저도 88만 원 세대생 30대였어요. 아, 그러니까 예. 30대 때 제가 썼던 저한테 그때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늦었다. 공지영은 몇 살에 했고 누군 몇 살에 했고 그래서 다 20대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금 뭐하니?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논을 제가 지금 보면은 문화 영역 이를테면 유명한 감독들도 다 20대 30대 때 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TV 드라마의 메인 배우들이 그 늙지 않는 40대 남자 배우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로맨스 대상이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20대 초반 중반에 배우들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케팅이 없는 거예요. 특히 라디오 같은 노래 들어보면은 90년대 노래 주로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YTN 주말에 듣잖아요. 그러면 뭐 뉴스 조금 나가고 노래 나오는데 다 90년대거든요. 속으로 생각하죠. 국장님이 고르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에서 따져보면은 지금 40대들이 가장 그 여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케팅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자녀적 마케팅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 스타도 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을 쓰면은 50대, 60대가 챙겨가는 구조니까 이 막힌 데 뚫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무데도 안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외됐다.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봐도 될까 그러면? 유일하게 스포츠에서 된 건데 아니 그 외에는 지금 다 배우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팟캐스트 시장에 뛰어드니 한 10년 됐는데 그때 1등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1등합니다. 그렇죠. 10년이나 지났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이라고 학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진 그나마도 그게 그 지금 50대에 비하면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가치 소득이 30대는 20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한테 맞춰봐야 안 팔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주인공이 못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리셋하자 이제. 사실 뭐 90년대 학번님 말씀하셨습니다만 IMF란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386이 다 해먹고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뭐 정부의 도움, 국가의 지원 이런 것만 바라봐야 되는지. 출판사 쪽에서 약간 저 가끔 이렇게 대담할 때마다 꼭 책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셋 대한민국이라는 대담집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 이른바 평생 직장, 좋은 직장. 이거 이제 공무원들하고 예. 공기업 아주 일부 이외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직장은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한 뭐 적어도 세 번, 네 번 정도는 직장을 바꿀 수 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잡이 여러 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알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형태들을 이미 나타났고 또 뭐 두세 개 정도를 하는 정도는 뭐 기본적인 청년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거 되게 질라진 일자리야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는데 하도 야당에서 공격해서 그런가 봐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임금주도 성장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또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노력을 하면 한 10년, 15년 정도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울 텐데 그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복지 체계를 갖추는 거 그다음에 자산을 형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 여기로 가야지 자꾸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무슨 일자리 몇십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숫자도 하는 방식으로만 정치가 얘기하고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건 저는 거짓말에 거짓말 계속 낳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네. 우리 산업구조의 방향이라든지 경제의 질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안 가고 있는데. 자, 김 의원님. 예, 오늘 그 발표된 통계에 취업자 수가 또 47만 명 또 줄었다는 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원인인지는 뭐 그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이 그 열심히 그 대학까지 공부해서 취업을 하는 이런 24기 모델이 이미 깨지기 시작한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 자꾸 그 지금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젊을 때 생각을 하면서 그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발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현실과 이 처방이 맞지 않으면서 이제 괴리가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그 추세, 지금의 기술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경제나 사회의 여건의 변동의 추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와 같은 승진을 통한 어떤 직위나 직함 또 어떤 연봉의 수준을 가지고 성공의 어떤 척도를 삼는 이런 관점 가지고는 이게 지금 요즘 청년 세대가 10년, 20년 뒤에 살아갈 세상에서 이 삶의 양식하고는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그에 맞게 이런 저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우리가 변화되는 걸 좀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인 그 비어있는 부분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건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뭐 사회적 공감대랄까요? 시선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넌 거기 최고학부 나왔으면서 왜 지금 그거를 해? 뭐 그게 돈이 돼? 뭐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지금 세상은 변했는데도 뒤처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PD도 대한민국 최고학부 나왔는데 제가 맨날 거기 나와서 왜 이거 해?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하지 말자. 네. 근데 김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와닿는다 그럴까요? 청년 문제가? 지역구가 이제 부산이니까. 제2도시였잖아요? 그 청년들한테 부산 살래 그러면은 더 좋을걸요? 다 서울 가서 살고 싶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랄까요? 지역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다 서울로 서울공학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좀 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지금도 부산은 제일 도시고요. 근데 대부분 그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지역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수도권으로 그 거주를 옮기려는 그런 수요는 항상 있어 왔고요. 이게 사실 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특화된 다른 산업적으로든 또 이런 그 어떤 해당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된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게 한 지역에서 성공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그 카피를 해서 복제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니까 또 전국이 이렇게 이 비슷비슷하게 이 특성이 없어지고 획일화되는 이런 반복이 되고 있어서 뭔가 지역마다 고유의 성장 모델 성장 전략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게임 또 이런 콘텐츠나 또 기술이 결합되는 그런 지점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 박사님이 경제학자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 지방 이전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앞으로 뭐 정책적으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 혹자들은 뭐 수도권 대학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뭐 과감하게 해도 별로 크게 안 바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렇게 볼 때는 지역 소득, 그 지역 생산을 보면 울산이 1등이었어요. 예. 서울이 1등이 아니고. 예. 울산, 서울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보니까 충남이 울산 밑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전에 뒤에서 3등 하는 도시는 98년이나 96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더 못 산 건 아니고 이 수치를 보면은 근데 충남이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예.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내보내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시를 만들고는 태권적 방식이었거든요. 예. 아니 그럼 그 돈을 그냥 그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어 쓰지 말고 혁신적 인간에게 썼으면은 건물에 쓰면 몇천억이었을 텐데 한 사람한테는 몇 억씩 갔을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럼 지역에서 그런 거 한다는 사람한테 한 5억씩
주면은 더 높지 않았을까라고 좀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덜어놓고 그럴 돈을 아예 사람한테 5억이든 10억이든 제가 청년이잖아요. 그럼 네가 이 지역에서 뭘 만든다 그러면 너 10억 줄게 그러면은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바꿔서 혁신한, 차라리 그냥 혁신적 인간한테 줘라 그 돈을 혁신 도시에 주지 말고 그런 건 한번 발상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청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다른 모든 세대가 분노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이 LH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 같아요. 분노 안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촛불도 나왔고 지금 수치가 보니까 2, 30명 나왔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 때 그때 남북 단일대표 만든다고 할 때도 청년들이 촛불 집회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조금 했는데 지지율이 뭐 16%가 출렁거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촛불이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거지.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청년의 뭐 20%에서 30%는 자기 표를 바꿀 정도로 지금 생각을 바꾼 거거든요. 그 큰 일이죠. 상당한 분노인데 이게 뭐 비단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전 정부에 다 있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터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건 아니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부 여당도 심각하게 보고는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때 이른바 원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있잖아요. 호들갑만 떨고 그냥 표피적인 대책만 세우고 끝나버리면 두고두고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제가 어저께도 그 정무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국무조정실장한테 장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거기 국토부 지금 왜 가 있냐. 거기 국토부 빨리 빼라. 국토부가 들어가서 그래야 실무적으로 잘 된다. 아, 실무적으로는 지원 받으시고 국토부가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더 웃긴 거 아니냐. 그 말 끝나고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국토부 압수수색 했더구만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해야 되는 수사의 대상이 조사의 주체가 되어 있는 거를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 실무적으로는 국토부가 좀 서포트를 하고 전체 합동조사단의 그 뒤를 봐준다 하더라도 이게 주체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볼 때는 아하 이게 또 이러다가 그냥 대충 마무리 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누가 수사를 잘하냐, 검찰이 잘하냐, 특검이 잘하냐, 뭐 경찰이 잘하냐 이거 가지고 다툴 상황이 아니고요. 일벌백계를 위한 발본색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는 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는 거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 저 김세현 의원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 둘이 뭘 하면 금방 잘 될 것 같은데 그 이번에 겨우 가까스로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네. 합의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보면 여기서 전수조사 하자. 그래 못할 거 없다. 같이 하자. 니네부터 해봐라. 이러면서 한 며칠 흘러가잖아요. 네. 이러는 도중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볼 때는 아, 저 양반들은 또 저렇게 해서 시간 보내고 날 새는구나. 이러니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사기관에게 맡기고 혹은 감사원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보면 아마 피하 간에 여러 명 아마 이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오히려 우리 사회, 공직사회 전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마음 먹고요. 아예 싹 도로낼 각오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나서지 않으면 국민적 신뢰도 얻지 못할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기계와 기술이 더 발전할 테고 그때는 일자리와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뭐 이 주요 키워드 간 코로나19 이후에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제일 먼저 주창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김세현 전 의원도 이재명 표 기본소득에 대해서 크게 비판했던 것 같아요. 예,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지사께서 내놓은 안은 너무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안을 억지로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 비판을 한 거고요. 세계 최초 기본소득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본소득의 그 시행과 함께 국민들의 삶이 다른 차원에서 이 경제적 기본권 차원에서 이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 이제 다만 제가 보수정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원래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을 그 수반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이 그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그 목표를 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 그러니까 그 좀 더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대안적 접근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본소득 방안을 뭐 그거는 저 혼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본 모임이라는 그 저희 그 연구 모임에서 만든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듯한 입장이고요. 뭐 이재명 이사도 방법론에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하자는 이야기고 김세현 전 의원도 찬성이고 박사님. 민주당 내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 어디 있을까요? 원래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나 이거는 민주당이 안 된다 했는데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가면서 또 국민의힘의 아젠다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찬성했는데 저 야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딴 거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아니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지금도 저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다른 좀 실세인 분이 했으면 이거 맞았을 거더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예뻐 보였는데 좀 약간 좀 아니야. 이재명이 아닌 주류 인사가 얘기했으면 충분히 동할 수 있었어. 이거 하고 뭐 이거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고 또 그랬을 것 같아서 그냥 학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반복과 속도에만 차이가 있는데 발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한 사람에 따라서 확 입장이 바뀐 거니까. 에이, 이 얘기 안 들어오고 싶어. 그런 느낌이더라. 뭐, 다른 얘기가 없는데, 뭐.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로 이런 표현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재미를 좀 보지 않으셨나요? 재미를 봤다기 보다는. 그걸로 이제... 집권했죠. 오늘 우리 박사님 빵빵 터지시는데. 아니, 그 구상도 저도 했거든요. 오, 다 가져갔구만. 그러니까 그것도 민주당에서 먼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2012년 네. 총선 대선 때 저희 공약의 1번이 경제민주화였고요. 네. 이제 2번, 3번이 복지하고 일자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 간사를 하다가 제가 뒤에 대표까지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천연지구 연보임이던 경실모에서 뼈대 역할을 했던 법안들을 10여 개를 이제 발의를 했었고 이제 그게 기본이 돼서 마지막에 채택까지 됐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때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행위 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경제민주화 조치들은 그때 상당 부분 이뤘다고 잡아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정치에서요. 그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2016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때는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처음 얘기한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고요. 자, 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시간.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재밌네. 세 분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하고 리셋 대한민국 여러분들 많이 구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티나드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96,8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100여 명가량 늘어난 숫자인데요. 지난해 11월 14일 200명대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본격화한 이후에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52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120명, 경기가 182명, 인천이 21명 등 수도권이 총 323명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에 이제 4일 만에 다시 300명대를 나타냈고요. 전체 지역 발생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전날까지 총 189명으로 늘었고요. 거제시에서는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을 통해 총 4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 직장, 병원, 그리고 체조원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감기 증상, 열도 있고 기침도 나고 하니까 그 코로나 이전처럼 따뜻한 곳에 가서 목욕하고 이러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목욕탕을 간 것 같은데 과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는 이렇게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병원을 가서 이제 병원을 가든가 보건소를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목욕탕을 감으로써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MBC 뉴스가 결방됐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MBC에 따르면 소속 기자 한 명이 전날 오전 증상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에서 15일 사이 해당 기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직원을 찾아서 MBC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예. 사옥도 방역을 했습니다. 검사 인원이 늘고 있어서 방역 작업이 길어졌고 MBC는 오늘 TV 정오 뉴스를 결방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한 것은 제가 그 일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김진욱 네. 공수처장이 이성윤 지검장과 면담을 한 사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왜 피의자를 만났냐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이제 면담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1에서 3차 소환에 불응한 불응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지검장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사실 그 1회 3차 소환에 불응했다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면 불응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조율했고 그리고 관련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도는 계속 불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처장이 얘기한 것들은 지난 7일 면담의 방점을 찍은 이제 기초조사를 65분, 1시간 조금 넘게 했고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이성윤 지검장의 의견이 같았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만 현재 이제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앞으로 공수처 검사가 갖춰지면 검사가 면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성윤 지검장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기자단한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이 보낸 입장문인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하지만 이제 공수처에서 면담을 신청받고 나서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예.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전달했고요. 네네. 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LH 관련돼서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0여 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오늘 발표된 사례는 이제 지난 2일에 첫폭로 당시에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 동대문구에 사는 3명이 한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이제 7명 정도로 드러났는데 이들이 농지법상 농지 소유의 요건인 자기 농업 경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이제 참여연대 연대와 민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도 18건 발견이 됐는데 참여연대 민변은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 금리를 3%만 계산해도 월 80만 원가량의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 이거는 주말 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해놓고 농업과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4건 정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자꾸 의혹이 나오면 그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한 전수조사, 이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거든요. 토지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땅 전체에 대한 조사, 그래서 역추적하자.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의혹이 사실을 밝혀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의혹들이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보 1호 남대문 2호 원각사탑.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 이게 100년 전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1909년에 이제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세키노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조선의 문화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 조선의 문화재에 대한 보물 어떤 번호를 매기게 됐는데 그때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정하게 됐던 거였죠. 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했을까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잡았는데요.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의 어떤 그 중요한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아하.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잡은 거죠. 가령 이제 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숭례문이 이제 당시에 보물 1호로 지정된 것이 당시에 그 임진왜란 당시에 카토 키요마사가 숭례문으로 이제 입성을 했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과정들 혹은 뭐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누를 수 있었던 그런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정을 하나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일본이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선과 관계없이 일본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보물 지정을 이제 하게 됐던 거였죠.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뭐 1호, 2호 이것은 그냥 편의상으로 붙인 거다. 뭐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지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가 아니고 일본인들은. 일본 입장. 예. 일본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네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각사지 석탑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 지정은 당시 일본인들이 이제 뭐 4호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은 역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중국을 갖다가 폄훼하고 또 중국을 누르고 싶은 의지도 굉장히 강했는데 그 원각사지 탑 같은 경우가 중국의 어떤 형태의 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중국 탑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인 시각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이제 뭐 국보나 보물 지정하는데 번호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그 이전에 아이 사실 뭐 특별하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의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 저변에는 사실 그 일본의 어떤 잔재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던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위해서 편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그건 뭐 예. 역사학계에서 또 뭐 전문가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예. 일반인들은 모르니까요. 예. 저도 예.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았는데 당시 일본이 우리 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이 번호를 매길 때 그러면 우리 쪽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나요? 조사를 조사할 일체 때. 참여하지 않았죠. 아하. 예. 일본인들은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 혹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단 한 명의 조선인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 일제강점기에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부여 공주 일대 그 왕릉들 발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발굴할 때 발굴 조사원 혹은 하다못해 막 인부들까지도 다 일본인들을 썼거든요. 예. 그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가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일본으로 갖고 가고 일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 조선고독도부 뭐 이런 거 촬영할 당시에도 조선 사람들을 뭐 마부로 쓰거나 혹은 짐을 나르거나 할 때는 썼지만은 현장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조선인들을 단 한 명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럼,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문영왕릉 발굴됐었을 때, 발견이 됐었을 때, 예. 우리가 그런 발굴을 해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뭐 한 3년 정도 걸릴 것을 24시간 안에 끝내는 정말 어이없는 발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예. 그러면, 당시 일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배제한 것이고, 당시에 발굴하면서 일본으로 우리 문화재를 반출했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아, 뭐 그건 뭐 거의 다 반출했었죠. 아, 거의 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공주나 부여에서 나왔던 그 유물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선 총독부로 갖고 갔다가 상당수가 그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고 실제로 지금 그때 나왔던 유물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국립 부여박물관이나 국립 공주박물관 이런데 갔을 때 그 저 공주나 부여에서 나왔던 왕릉 속에서 나온 유물들 거의 없고요. 문영왕릉에서 발굴된 것들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갖다 왜곡하려고 한 거죠. 근데 조선의 역사를 왜곡해야 되는데 조선인 전문가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나름의 어떤 반발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선인들을 배제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프랑스도 우리 문화재 많이 강탈해 갔는데 네. 프랑스나 일본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아,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본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당시 이제 그 협정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과거 그 전쟁과 관련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 2억 달러 예. 무상으로 그리고 1억 달러 차관을 주는 걸로 해서 3억 불로다가 끝을 내고 예.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그 반환해줬던 문화재가 한 1,000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불교 그 저기 문화재청 자료에 좀 남아 있는데요. 그것으로다가 일본이 이제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하고 나머지 약탈해 갔던 문화재들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약탈 문화재를 대략 지금 전문가들은 한 15만 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허. 뭐 그런데 뭐 한 천여 점 정도 두고 예. 끝을 낸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병인양요 시기에 상당히 많이 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조선왕조 의궤 그것들을 반환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여 형식으로 준 거 말고는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대여받지 못하는 것은 유네스코 협약 때문에 예. 대여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한일 협정 때문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협정대 다 클리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1965년도 한일 협정에 50년이 지나는 2015년에 우리가 한일협정을 갖다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론 속에서 일본이 당시에 식민지 국가 시절에 강제로 약탈해 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된다. 실제로 1965년도 한일협정 당시에도 일본이 우리가 약탈해 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 일본한테 굉장히 끌려다니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당시 이제 뭐 6.3 항쟁 같은 것도 나오게 됐었는데
그때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 오늘날 일본의 역사 왜곡과 그리고 또한 그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근거가 예. 됐던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그때 협정이 좀 불평등 조약이었다 여러 가지로 뭐 비근한 예로 우리보다 훨씬 지배를 덜 받았던 필리핀도 우리보다는 많은 보상액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이렇게 문화재까지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남대문 얘기를 했는데 네네. 경주 포우석정은 고적 1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주 포우석정이 고적 1호가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서 명승 1호가 됐거든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뭐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우석정이라고 하는 데가 예전에 이제 그 경혜왕이 예.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당시에 이제 그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이 와가지고 어떤 경혜왕을 죽이고 왕비를 갖다 능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뭐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 아하. 이건 또 뭐 사실 그 지배층의 그런 문란함들 예.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야 포석정은 바로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선인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야라고 하는 식민지 논리를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으로 포석정을 갖다가 당시에 고적 1호라고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어떤 간악한 술수가 이런 문화재 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듣고 보니까 숭례문 1호 지정한 것도 그렇고 이거 경주 포석정을 1호 지정한 것도 니네 나라, 니네 민족은 결국은 부도덕하고 나약한 민족들 아니냐.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짚었네요. 그럼요. 실제로 또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그 조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건물들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여러 궁궐이라든가 아니면 관악 건물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건축물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 아, 이거는 보존할 건 보존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식민지 정책 활용의 공간으로 쓰자라고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조선의 상당수의 건물들, 옛 건물들이 지금 오늘로 치게 된 문화재로 보존되어야 될 건물들이 다 일제에 의해서 뭐 변형이 되거나 혹은 폐기가 되거나 그들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식민지 정책을 위한 것으로 된 것이지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갖다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외국에서도 뭐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런 이유로 일제가 이렇게 뭐 보물 1호, 고적 1호로 정했다면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남발을?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뭐 유럽에 있는 예.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본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는 뭐 그런 것조차도 신경을 안 썼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 정권이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면서 겉으로는 이제 우리식의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이 조선 고적 명승과 관련된 법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만들었던 그 지정 번호 이것들을 갖다가 국보와 보문 형식으로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그 좀 부끄러운 일이죠. 당시에 예, 예. 이제 뭐 역사 연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손쉬운 방향으로 거기다 또
오히려 군사쿠데타 주역 세력들이 대부분 친일파들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일의 어떤 문화들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뭐 고고학계나 역사학계나 또 문화재계나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안 나왔나요? 번호를 없애라든가? 아니 뭐 아주 일찍부터 번호를 없애야 된다라고 아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이 번호를 없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걸 결정을 했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올해 아마 중반서부터는 문화재 뭐 국보 1호 뭐 보물 1호 이런 것은 없고 예. 이제 국보는 국보, 예. 그 보물은 보물 이렇게 이제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범주 안에서 이제 문화재 이름으로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국보 숭례문 보물 뭐 동대문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일제가 지정할 때 국보하고 보물로 나누지도 않고 국보 보물 나눈 건 우리가 나눴다면서요? 아 그렇죠. 일본은 그냥 다 보물이죠. 왜 그러냐면 보물 총재로 그 당시 예. 일제 강점기 시기니까 문화재는 아니 조선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보물 국보 이거는 아하. 이제 지들은 뭐 있을 수 없다. 뭔 예, 소리냐? 예, 예, 예. 그냥 조선의 문화재들은 그냥 보물인 예. 거지.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문화재를 국보로 만들었어요. 사실 국보 보물 이런 식의 표현들도 이게 일본식 한자어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좀 예, 있는데 예. 뭐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예. 또 이야기하기는 예.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본은 조선에 있는 문화재가 무슨 국보냐라고 폄하를 하게 됐고 그래서 보물로 이제 지정을 한 거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서 국보로 나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보 보물로 나누는 기준은 좀 더 시대의 원형을 갖고 있는 것 이건 국보이고 그리고 그 국보의 문화재와 유사한 성격의 비슷한 문화재 이걸 이제 보물로 지정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숭례문은 국보 여긴 보물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